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은 네. 데뷔하고 나서. 데뷔를 한 다음에 길거리 캐스팅도 됐다고요? 무대에서 보여줬던 건 그냥 섹시하고 조금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복을 입고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예뻤어요. 네. 아, 진짜 부끄럽다. 근데 모르고 캐스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팀하고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말해보세요. 이러는데 진짜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베이비복스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처음에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잡지가 굉장히 그쵸. 유행이었어요. 에이, 에이, 에이. 그래서 어, 재밌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획사 같은 처음 밝히는 거다. 그 사장님께서 이호원 씨가 되는 거죠. 아~ 그때 당시 아, 느낌 있어요. 제가 약간 덧니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분이 이호원 선배님을 이제 키웠던 곳이었던 아~ 거예요. 근데 이호원 씨한테도 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네요. 갑자기요? 갑자기 평생 모르겠던 감사를 여기서 네.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돈독한 우정을 지키고 있는 데이비복스 멤버들. 2010년 리더 김희지 씨 결혼식에서는 다 같이 축가를 불러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음 결혼한 멤버로 은혜 씨가 지목됐다고. 언니들이 늦게 가려나 봐요. 저를 아, 왜 지목했나.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예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 뭐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이 늘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남편과 해야 되는 꿈처럼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바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때 궁과 커피 프린스가 이렇게 잘 되면서 아, 부모님도 일찍 결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막 보이고 배그든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은혜 씨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면 드라마 궁을 통해 은혜 씨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아, 그때 정말 진짜 야. 너무 귀여웠어요. 어머머, 어쩌죠? 궁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었어요. 아, 네. 정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 너무 민망한 거. 아, 오그라들었구나. 제 입에서 미쳤나 봐가 한 100번 나오거든요.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거든요. 모든 거를 계산 없이. 그러니까 네. 오히려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바로 이 드라마, 2007년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 드디어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시청률 27%를 넘나들며 국민 드라마로 사랑받은 커피 프린스 1호점은요 윤은혜 씨를 비롯해 공유, 이성균 씨 등 수많은 배우를 스타덤에 오르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을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부러워요.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고고. 죄송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네. 그 장면은.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기억에 남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여자 역할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렇게까지 막 센세이션하게 막 저한테 막 다가오진 않았었던 거. 어, 그래요? 아, 이게 정말 센 대사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인생에서 최고의 키스씬 그런 걸 한번 네. 잡아보자면은 자, 3위! 콜라 키스라고요. 강지환 씨랑 콜라를 막 터트리면서 했던 게 있었어요. 좋아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요. 네. 온몸이 콜라로 막 적셔져 있는데 좋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친구랑은 진짜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그래도 곧바로 2위. 고! 아, 네. 궁? 아, 궁? 주지훈 씨랑 네. 처음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네. 1위! 대망 1위는? 커피 프린스에서요. 조금 수위가 높았던 장면이 있어요. 집 문 앞에서 너 들어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발을 이렇게 집어넣고 머리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뜨겁게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막 설레고 그러면은 그 커피 프린스가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게 너무 좋은 기회가 저한테 너무 일찍 찾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작품을 만났었다면 굉장히 더 감사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작품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곧? 아마도요. 네. 어, 그래요? 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뭐야?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뭐야? 노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네. 예, 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제가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년 후에 네. 42이니까 쌍둥이 엄마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쌍둥이요? 네. 왜 쌍둥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쌍둥이가 좋더라고요. 멋진 엄마로. 네. 그리고 배우로. 아, 그렇죠. 멋진 배우로.